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실제로 그 아이가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네.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를 보냈을 때 저 발레. 네. 우리 지용이 어렸을 때 정말 발레를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근데 저도 시켰죠. 네. 근데 애가 3개월 만에 정말 포기를 하고 왔어요. 내가 정말 그 비싼 발레복을 사주고 그 비싼 발레 슈즈까지 사줬는데 애가 못하겠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 재롱단지처럼 그렇죠. 한번 보여줘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네가 나오고 순서를 해야 돼. 얘는 그 순서를 못 외우겠다고 막 우는 거야. 결국 그게 스트레스로 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발레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저기 뭐 유행 따라고 한 뭐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저기 피겨. 다 피겨버렸어. 맞아, 맞아. 잠실에 그냥 애들이 벽을 막. 아니 애들이 돌 수가 없어요. 걸어 다녀야 돼. 네. 또 그럼, 또 있었죠? 그 저기 요거 있잖아. 소년제 선수. 요거 한다고. 애들이 그냥 맞아요. 가면서 계속 돌려야지. 최근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박보검 씨 때문에. 이것도 아~ 바둑을 또 둬야 된다고. 또 이세돌 선수. 이세돌. 게다가 요즘에 또 알파고 때. 다들 그 고등학교 어디냐고 지금. 다 거기 알파고. 난리 났어요. 캐나다에 있는 알파하이스쿨에 지금 그 학생지가 다운이 됐다잖아. 진짜로.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한참 김연아 나왔을 때 애들 그 가방마다 다 피겨스케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보면 애가 팔다리가 짧아. 손연주 선수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 애가 유연성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돌 또 이제 박보검을 딱 보면서 네네. 아 바둑을 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애가 본인은 AI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이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심과 야망이 여기에 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사심의 사자를 뜨고 뒤에 야망의 망자를 따면 이제 아이들이 그러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 무섭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어쩌면 이 학원이라는 거에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욕망의 기름밥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이나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네. 분명한 건 학원이라는 것이 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고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긴 인생 진로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애 미래가 확정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학원을 아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냐 한번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정종철 씨 같은 경우에는 학원 보내놓고 후회해 본 적 혹시 없어요? 있죠. 아, 있어요? 우리 아이 그 큰아들. 네. 큰아들이 이제 영어를 되게 싫어해요. 싫어해요? 네. 왜냐면 영어 유치원을 일찌감치 보냈어요. 영어 유치원을 일찌감치 보냈는데 실제로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갖다가 막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맞는 거라.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학부모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예처럼 나중에 하는데 영어로 발표를 하는데 그게 마치 숙제처럼 힘들게 다가오니까 애가 아예 영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난 종철 씨 그 영어 학원에서 봤잖아요. 봤나? 우리 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물론 그때는 안 했죠. 안 했죠. 네. 우리 딸은 그거 발표하다가요. 네. 그 울 뻔했어요. 그리고 내가 울 뻔했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묻고 싶은 게 진짜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미리 받아도 되나 네. 이런 것도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이병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게 아이마다 발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빠지는 거랑 똑같은데 네. 어떤 애는 뭐 윗니가 빨리 빠지기도 하고 아랫니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빨이 빨리 빠지기도 하고 늦게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언어적인 것도 빨리 배우고 빨리 느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 같은 게 잘 맞죠. 자기 표현에 능하고 특히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잘 맞는데 네. 막 완벽한 표현이 될 때까지 말 못한다든지 아니면 언어적으로 좀 발달이 떨어지는 애들은 괜히 이거 스트레스에다가 숙제 네. 많아가지고 영어를 완전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학원은 앞에 이렇게 애들이 셔틀 타고 내리면 네. 네.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너무 합격하면 부담스럽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거기서 외워야 돼요.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이런 건 너무하다. 엄마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마들은 좋아하겠죠. 좋아하는 엄마는? 분들이 계셔요. 엄마는 약간 이게 변태 기질이 있어서 조선에서 아빠가 이러면 네. 너무 좋아. 막 뿌듯하고 뭔가 많이 시켜주는 거야. 아이가 편안하면 불안해 주겠죠. 그렇죠. 애가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의 영어 인생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네. 사실 이미 뭐 바일링규얼 만들려다가 영어랑 바이바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이바이. 아, 네.
있어요. 너무 느낌 팍 오네요. 사실 이 조기 교육 열풍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피곤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꽉꽉 차여 있는데요. 그 당시 얘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아이의 뇌가 만 3세 만에 완성된다고 하는 3세 신화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최근에 OECD 교육 연구 혁신센터에서 뇌에 관한 잘못된 속설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런 조기 교육에 대한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이들의 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승 교수님.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 관한 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파고 이야기도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능에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지능은 기본적으로 한 10세 정도 되어야 한 90% 정도가 완성이 되고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싶은 시기가 바로 한 24세에서 한 25세 정도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지배적인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3세라면은 사실상 뇌가 지금 막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의 뇌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 자체도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시기에 과도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과도하게 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있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한참 그 때는 감성의 뇌가 커야 될 때예요. 네. 그 시기에 커야 될 뇌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사회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뇌와 관련해서도 우리 3세 신화 있죠? 또 하나 있는 게 좌뇌 우뇌와 관련된 것도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다 남녀 뇌 차이 있다? 이것도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조기 교육이 무조건 좋다, 좋은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생, 100세 인생을 볼 때에는 뇌에 오히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요새 아이들 보통 돌 지나면은 벌써 플래시카드 막 돌리면서 뭐 아야어여 가야어여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빨리 그 한글을 깨우치는데 그렇다 보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글만 읽게요. 그래서 어머 우리 애는 안 놀고 글만 읽어요. 그게 막 자랑처럼. 얘 병든 거예요. 얘는 이거는 조기 독서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이가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앉아 네. 계속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 사회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뛰어놀 때 뛰어놀고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든지 너무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그래,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금병맘님께서 이 부모는 정보의 알파고다 이렇게 하고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보의 알파고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께서요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교를 졸업시키는 데까지 우리가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나는 내 생각엔 네. 대충 저기 한 1억 들지 않을까? 1억? 1억도 많이 썼다. 대학교를 졸업시키는 거. 그럼 1억까지는 되겠죠, 그래도? 아, 그래요? 선생님은요? 저는 그거보단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애 하나를 키우는데 1억이 더 넘게 든다고요? 실제 이제 여러 분석들을 저는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3억가량 정도. 3억? 3억? 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네. 그렇죠. 뭐 먹어야죠, 뭐 놀아야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달에 과연 100만 원 안 들어갈까요? 훨씬 더 들어갈 수도 네네. 있죠. 가족 구성원 하나가 드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더해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3억 이상 충분히 맞아요. 사용할 네.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겠다. 100만 원씩 저기 적금을 네, 20년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3억 하고 진짜 턱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사교육비를 저희가 네. 저축을 하잖아요. 네. 황금방석에 누워 살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이게 지금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의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네.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5만 4천 원입니다. 와우.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네네. 이게 뭐 그냥 아유 그래도 30만 얼마면은 뭐 그렇게 들겠어라고 하지만 대학교 졸업한 뭐 등록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아이한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그 교육을 너무 시키다가 네. 우리가 네. 그 에듀푸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애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랄 줄 알았더니 사교육비가 늘어나더라. 뭐 엄마의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돈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우스푸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애 낳고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 했더니 이게 에듀푸어로 넘어가고 에듀푸어가 해결됐느냐? 하우스푸어가 해결됐냐?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최근에 가장 유행어가 돼버린 실버푸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 세계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교육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사회적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내 아이가 잘 살 수 있다면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실버푸어까지도 감수를 하면서까지 애한테 투자를 했는데 애가 내 생각보다 안 됐어.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상실감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애들은 내 생각보다 늘 안 돼. 그거 맞는 말이야. 그거 공감해요, 진짜로. 네. 야. 야, 이렇게 따지면 정말 그렇게 뭐 우리가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비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지금 그 민선이님께서 올렸었는데요. 네. 피아노랑 그 영어만 보내야 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정혜경님 우리 아이만 처질까봐 안 보내면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아니, 7살인데 한글 숫자 영어 몰라요. 몰라요. 학교를 못 간대요. 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지흥맘 너무 네. 3억 애가 셋인데요. 9억입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9억 당첨되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막 진짜 눈물이 나네요. 당신은 9억을 쓰게 될 것이야. 아, 이렇게 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너무 큰 상실감이 드실 것 같아요. 어깨가 벌써부터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많다면 네. 학원을 보내더라도 하나를 보내더라도 그렇죠. 제대로 보내서 뭔가 투자를 정말 알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드네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벌어서 정말 그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원에 적성에 맞는 데를 보내고 싶을 그렇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어머님들이 요새 학원 보낼 때 꼭 이제 성적만 보시지 않아요. 네. 예전처럼 요새는 얼마나 관리해주는지, 얼마나 잘 보고해주는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케어해주는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돈값 이상하는 것이 꼭 성적만이 아니다라는 것도 네. 학원 관계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학원을 보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또 함께 발빠르게 뛰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부모처 세술 학원 어디 보내세요? 라는 주제로 정말 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1분이고요. 여러분 에선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종철엄마, 종철엄마, 우리 종철이는 수학학원 어디 보내댔어? 어머, 우리 승현 엄마도 수학학원 알아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알려줘. 그것은. 비밀. 어머머머머머머 이 여자 봐. 그런 거 막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종철 엄마한테 먹여준 커피가 얼마고 밥이 몇 끼고 내가 지난번에 목욕탕에 또 데려갔잖아. 그랬나? 그래 내가 목욕탕에서 때도 밀어줬는데 정말 때도 엄청 많이 나오더만. 응? 나를 봤어? 그래 우리 그런 사이야. 좀 함께 공유하자고. 빨리 어느 학원이야? 얘기해봐. 그럼 내가 승인 엄마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강남에 유명한 수학학원인데 거기가 무슨 동네? 역삼동인데 역삼동? 학원 뭐? 다시 얘기해봐. 뭐? 아니 알려줬잖아. 아니야 저기 강남구 역삼동 학원. 뭐라고? 학원. 이 발음 이상하네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알려주겠다는 거야 안 알려주겠다는 거야 진짜. 아니면은 좀 더 쓰든가. 이걸 어떻게 그 1급 비밀 같은 그 귀한 자료를 내가 정말 알려줘 공짜로. 얄미워 여러분 아이들 학원 어디 보내야 되나요?